주말 LF스퀘어 광양점 인근 도로 상황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시작된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울렛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통정체는 이곳 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0여석에 불과한 주차 공간과 편도 2차선인 도로 탓에 평소 5분 거리의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좀 도로나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건물만 세운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개장 이후 첫 주말 이틀 동안 방문객 수는 10만 명 안팎. 두 번째 주말에도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LF 네트워크 측이 광양시에 제출한 교통 영향 평가에서 당초 예측한 휴일 방문객 수 2만여 명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더 초과한 수준입니다. 잘못된 예측과 심의가 교통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렛 안에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다음 주 개관하면 교통 체증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